베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오늘 베리가 토이토리에서 또 나온 장난감은 바로 우왕! 우리 저번에 만났던 하이퍼빌디언이에요. 근데 하이퍼빌디언이 왜 또 나왔을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이퍼빌디언 왜 나왔어? 저번에 슈퍼패트론과 나를 비교했을 때 말이야 참 짜릿했다고. 이번에도 나를 이길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어. 너는 너무 멋있어서 지금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또 누구와 비교를 하고 싶니? 아! 친구들이 저번에 말했던 K-POP과 비교하는 건 어떨까요? 헬로카고 시즌3에 완전 영웅이었던 K-POP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하이퍼빌디언과 K-POP 한번 비교해볼까요? 슝슝슝! 뿅! K-POP를 베리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사실 베리가 K-POP가 있었는데 그 K-POP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렇게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냥 상자를 한번 살펴보고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헬로토이에서는 K-POP는 또 처음이잖아요. 소개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 시즌3에서 나왔던 친구들이 총출동했죠. 썬더, 터보, 스피드, 컵. 우리 K-POP 장난감이 저번에 헬로카보 연말 결승할 때 인기가 정말 많았었어요. 그 정도로 이 캐릭터가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고 일단 경찰 특공대잖아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모든 범죄는 나에게 맡겨라. K-POP 출동! 그래서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습니다. 썬더, 헬리콥터, 터보, 플리스, PC, 팜, 스피드, 플리스, 커맨드카, 팝스, 플리스, 버스. 얼른 뜯어달라고. 아우 성이네요. 기다려봐. 그럼 한번 상자를 뜯어볼까요? 짠! 우와! 우리 K-POP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조립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베리가 조립을 시켜줘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조립하는 사용 설명서가 없어요. 뭐지? 이거 보고서는, 박스를 보고서는 만들어야겠죠? K-POP를 보고서는? 그러면은 이렇게 두고 저는 만들겠습니다. 일단 이거 뭉태. 아이고, 우와, 케이크업스 엄청 잘생겼어요. 그쵸, 친구들? 진짜 경찰 같지 않아요? 여기에 이렇게 경찰 마크도 있으니까. 썬더 스틱으로 슈슈슈슈슈슈슈. 케이크업스 완성! 어머!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작네요? 원래 하이퍼빌디언을 봤을 때 크기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작아요. 우리 하이퍼빌디언을 다시 불러볼까요? 하이퍼빌디언! 잉? 이거 완전 비교할 수가 없겠는걸요? 아니야, 그래도 우리 K-POP가 완전 영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와! 케이크업스 정신 차려! 왜 이렇게 큰 사람 앞에서 떨면 안 돼. 케이크업스가 긴장을 했나 봐요. 안녕? 하이퍼빌디언, 넌 나보다 늦게 들어왔잖아. 나 내 형이라고 불러. 케이크업스 형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부터 하이퍼빌디언과 K-POP의 비교심을 가겠습니다. 일단 키 면에서는 하이퍼빌디언 승! 확연한 차이가 나죠. 저번에 슈퍼패트로는 엄청 컸었는데 여기서는 K-POP가 작네요. 역시 시즌이 거듭할수록 더 멋있게 만들어지나 봐요. 그리고 얼굴을 비교해봅시다. 얼굴은 K-POP가 더 커요. 자, 봐봐요. 이거 왕관을 벗겨볼게요, 일단. 얼굴은 되게 작잖아요, 하이퍼빌디언이. 근데 K-POP가 얼굴은 더 커요. 키는 더 작은데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도 K-POP는 얼굴이 잘생겼어요. 보세요. 여기 코도 오똑하고, 눈도 초록초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앞에 경찰 마크가 있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우리 무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무기는 저번에도 말했듯이, 하이퍼빌디언은 드드드드드드 하는 이 드릴이 두 개나 있어요, 양손에. 그런데 K-POP도 무기가 만만치 않네요. K-POP는 방패,
경찰복, 칼, 이거 원래 칼이에요. 그리고 이거 총! 브라우드 제트는 드릴! 여기 앞에 나가는 이 스타비에 또 이렇게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가겠죠? 하나, 두 개. 여기로 이런 의미에서 케이크 값과 무기가 네 개가 있고 하이퍼 빌드는 두 개가 있으니까 케이크 값과 딱! 자, 그 다음 색깔 부분을 볼까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하이퍼 빌드는 굉장히 알록달록해요. 말도, 소파도 있고 여기는 대체로 경찰차 하면 생각나는 색깔 있잖아요.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혹은 금색도 있고요. 하얀색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 면에서는 하이퍼 빌드 2승! 조립면을 볼까요? 이거는 굉장히 조립이 어려웠어요. 그때는 쉬웠다고 했지만 케이팝스를 조립해보니 여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난 얘가 더 쉬웠는데? 케이팝스가 더 쉬웠는데? 아, 이거는 무승부! 뒤로 돌아봅시다. 하이퍼 빌디언의 날개가 있는데 슈퍼패트론도 날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케이팝스는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날개가 없는 케이팝스 하이퍼 빌디언 승! 조금 케이팝스를 데려온 게 미안하네요. 하이퍼 빌디언이랑 조금 비교를 해볼까 했는데 너무 비교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케이팝스를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그래서 케이팝스를 한번 자동차본으로 변신시켜 볼게요. 경찰봉도 빼주고 방패도 빼주고 이것도 빼주고 사용설명서 안 보고 조립하기. 우리 케이팝스의 좋은 점! 케이카스는 여기 건전지를 넣으면 소리도 나요. 버스 버스 우리 캅스로 만들어줘야겠죠? 아, 왜 이게 다 잡고 나오죠? 뚜껑을 덮어주고 천천히 천천히 이럴 때 있어요. 천천히 해야 돼. 왜 자꾸 열리냐고! 뭐가 문제지? 됐나요? 캅스 완성! 버스 큰 버키 같네요. 자, 캅스 완성했으니까 이번에는 스피드! 헐! 이거 버튼을 눌러야 됐어요. 이걸 누르고 슉! 빼요. 버튼 완성! 스피드 완성! 슝슝! 재밌다! 자, 이번에는 터보! 터보! 여기가 손이었는데 닫아주고 터보 완성! 자, 이번에는 우리 썬더! 이거는 어딨죠? 어디다 놔야 되죠? 여긴가요? 이렇게 하는 거는 오! 완전 잘 돌아가! 그쵸? 선풍기, 선풍기. 오! 멋있어요. 짠! 이렇게 케이캅스 자동차 모드 완성! 생각보다 쉬웠어요. 처음 하는 것 치고 베리는 잘한 것 같아요. 그 하이퍼 빌디언은 쩍쩍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다 네 개로 막 분리되고 그래서 어디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 조금 어려웠더라면은 이거는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쉬웠어요. 이게 몸체였고 얘가 머리 쪽이었고 팔이랑 머리 쪽 그리고 이거는 방패도 됐고 여기 왼쪽 팔이었나 오른쪽 팔이었나 둘 다 팔 엄청 크죠? 이게 몸통이니까 여기 이렇게 몸통이라는 걸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다리랑 경찰차 스피드 하이퍼 빌디언은 중장비 카봇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럼 크레인이 있고 불도저가 있고 그런 장난감들이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경찰이니까 멋있어요. 뭔가 정의로울 것 같고 그래요. 이 차도 엄청 멋있지 않아요? 엄청 튼튼할 것 같아요. 특히 베리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 터보예요. 자동차들만 있었는데 이 터보는 아예 헬리콥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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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그러면 이번엔 다시 케이캅스를 로봇 모드로 변신시켜 볼게요. 그리고 헨리도 이거 다시 한번 검으로도 변신시켜 보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검이잖아요. 오! 슝슝!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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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양갈래도 칭! 집게가 됐어요.
짜잔. 그래서 이렇게 상자가 완성됐습니다. 딱 하면은 몸체 완성. 다리도 내려줘야겠다. 짜잔. 백합 출동! 왜 나를 보고 있어? 앞을 봐야지. 케이크하우스 출동! 쭉! 짠! 이렇게 하이퍼빌리언과 케이크하우스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실 케이크하우스가 생각보다 너무 작아서 비교를 하기 미안했어요. 그냥 같이 노는 걸로 해요. 우리 벨로카봇은 다들 친구잖아요. 그쵸? 다음 시간에 베리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